네, 월요일엔 언제나 즐거운 시네마 탐색기세! 네, 오늘 유저 도전자한테 1호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 시간 돌아왔네요. 네. 자, 2부. 1부에서 우리 환준씨가 깔끔하게 이겼었는데요. 이제 홍진호 선수가 준비 중이에요. 오늘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1부에서. 아, 저요? 네. 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제가 긴장해가지고요. 아, 지금. 네. 환종 씨 같은 경우가 너무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저도 좀 힘을 얻은 상태고요. 이번에 제가 KT 로슈터의 프로틴 테스트를 받아봤다고 작년 여름에 받아봤대요. 1년이 안 되는데 좀 긴장이 되긴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좀 적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안 져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이제 안 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지금 장난 아니에요. 갑자기 네. 3승, 전승한다고 이런 투표 결과가 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성적, 나왔네요. 예. 막상막하로 지금 2승 1패 따라잡고 있습니다. 3승이. 네, 바짝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좋아요. 3승이. 모든 걸 만들어가기 나름이라니까요. 아까 보니까 방송 시작하고 제가 잠깐 왔는데 3승이 8%인가? 제가 조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이 정도인가 했는데. 역시 황중씨가 1승 딱 하는 순간 오늘 뭔가 된다! 김하진이 이겼어! 이런 순간 민망하게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도 난리 났어요. 댓글들 중에서 다 환중씨 완전 멋있어, 환중씨 오늘 완전 최고예요, 이런 댓글들이 네. 장난 아니에요. 환중씨 왠지 팬들 오늘부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1승이 이렇게 영향력이 네. 있는 줄 알았으면 연습을 열심히 해서 네. 매번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걸 그랬어요. 환중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대치 있어요. 네, 기대치 있으니까 반갑으면 오세요. 네. 그래요. 이제 홍진호 선수와 부트 도전자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분 네. KT 롤스터 또 테스트도 프로팀 테스트도 봤다는 이분. 네. 근데 저그전이랑 또 토스전에 자신 있다고 하셨네요. 야, 잘 걸렸어요. 우리 홍진호 선수가 저그전인데 자, 저그전 자신 있는 경기력 보여주세요. 자, 준비하셨으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네, 시작해주세요. 고고고.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고고쌤. 여기서 꼭 이기셔야 될 텐데. 이겨야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지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진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죠. 태민 씨와 이제 저와 신혜 씨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시작됐고요. 1승 2패가 지금 16%인데 이게 마구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한 지금 3승이 39%, 네. 2승 1패가 42%거든요. 3승이 이제 여기서 멈추고 2승 1패와 1승 2패가 거의 이제 우열을 가리겠죠. 1승 2패 치욕적이다 진짜. 3승 해야죠 오늘. 진호 씨가 그렇죠. 시작할 때 3승 또 외쳤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뭐 이런 유저 도전장을 했을 때 뭐 1승 2패, 뭐 2승 1패, 3승이 제일 적고 이런 단계 아니거든요. 그러네. 이런 대우 앞을 받으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지금 영국 밴드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도 이런 댓글을 썼어요. 아무리 올드여도 프로게이머 정점을 찍으셨던 분들입니다. 선수 서버 A 이상이어도 아마추어에게 3승하실 거라 믿어요. 웃음. 이야, 멋있다. 또 다른 글 없어요? 다른 글. 설마 지금 그거를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환중 씨 현빈 같아요? 제가 해줍니다, 그냥. 그냥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전 이런 글도 있는데 전 환중 형님이 질드만이 아마 질 것 같다 뭐 이런 거였죠? 질렀더라고? 네, 네, 그럴 거 가실 줄 알고 2승 이번... 1패 했는데 아쉽다. 그러니까 환중 씨가 진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근데 환중 형님 정말 멋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마무리가 좋네요. 일단 시작은 질럿드라군만 뽑아서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기니까 어이가 없는데 일단 멋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그런가요? 그거는 뭐 상상에 맡길게요. 뭐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진호 네. 씨가 지금 또 상황이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프로브랑 드론들이 싸우고 있는데 계속 싸우고 있어. 아이고 프로보가 역시 저그전에 잘하시는 프로토스인 것 같아요. 네, 견제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그들이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신기한 게 프로브 컨트롤이 꼭 저그대 토스전을 하잖아요. 예. 저희 방송에서 하면은 네. 프로브가 항상 원샷에 정찰이 와. 그죠. 정말 무슨 신기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정찰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근데 정찰이 지금 시청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아니에요. 설마 제가 뭐 TV를 보셔서 한 번에 정찰 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다들 잘 찾으시니까. 아, 그걸 돌려만 하시는 건가요? 왜? 야, 안 돼요. 에이, 설마 저희 신혜랑 밤새끼 시청자 분들이 그러신 분들은 아니겠죠? 재밌으시네. 이거 시청 무대 또 불러서. 좀 짜증나는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아, 나, 크. 형님들 올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너무 좋네요. 당신들은 올드가 아닌 전설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제가 근데 썼어요. 이거 중요한 거는 오랜만에, 올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너무 좋네요. 이게 이길 때는 다 같이 친구고, 동료고, 네. 졌을 때는 다 왼수가 돼. 그쵸. 특히나 이렇게 한 명이 지면. 이거 저글이 왜 죽어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아니 요즘 노래로 밀고 나가고 계세요. 아 언제쯤 노래야?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노래. 잠깐만 이러면서 갑자기 투표율이 막 바뀔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저글링 저글링 다섯 개가 들어가면서 세 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떡해. 2승 1패가 1% 올랐어요. 네. 2승 1패가 실시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쵸 이건 실시간이니까 3패는 이제 없네요. 어쩔 수 없죠. 자 지금 2승 1패가 가장 많고요. 하지만 42% 차이 3승이 지금 41% 지금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1승 2패는 15%네요. 역시 믿고 있어요. 2승 1패 가장 많아요? 프로방기 잡아주고 그래도 유저분이 지금 심상치 않은 빌드를 사용하고 있죠. 더블 넥서스가 아니고 원게이트 컷웨어 빌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진호씨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당하는 빌드인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올드한테 원게이트 플레이한다는 거는 좀 자살행위죠. 그렇죠. 네. 이게 경험치가 몇 년짜리예요? 저 경험치 이거 3만 년짜리인데 이러면 안 당해요. 지긋지긋하죠. 네. 이런 빌드 제가 누굽니까? 원게이트 킬러예요. 킬러. 홍진호한테 원게이트 플레이를 했어? 아이고 쟤는 홍진호 모르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아유 다 잡았어. 스타크래프트의 홍다리님께서 3만 네. 전 전부터 스타크래프트를 네. 즐겨오신 홍다리님이 나오셨어요. 홍다리요? 네. 상대방의 체지만 봐도 빌드로 그냥 바로 맞춤 빌드를 만들어내는. 벌써 이겼다는 지금 세레모니가 나오고 있죠. 아이고야. 괜찮아요 근데 충분해. 이미 경기는 끝났어요. 진짜요? 네, 끝났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상황이 진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스포 콜로니도 막았고, 앞마당, 프로토스 앞마당만 계속 견제를 해주면 질 수가 없겠는데, 이거? 제가 누굽니까? 폭풍적 아닙니까? 폭풍적으로 진수를 또 오랜만에 보여주면서. 야, 폭풍 스타일 다시 한번 나오나요? 끝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프로팀 테스트 떨어진 거.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제. 그냥 어쩌겠어요. 운명인데,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박대민에서 표정 한번 봐주세요. 어둡습니다. 박대민 해설한테 지금 있어요. 이제 박대민 해설만 남았어요. 글쎄요. 이게 원게이트의 약점이죠. 원게이트는 지금 게이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닛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데 지금 폭풍적 홍진호가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근데 좀 힘이 좀 약한데? 예전 같지 않은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지지가 나왔는데! 저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아싸! 이 정도면 그냥 공업발업이네요? 네. 공발업이네요. 야 근데 보통은 컷웨어를 찍고 공발업은 잘 안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이런 빌드를 하는 사람 있네요. 이런 빌드 예전에 그 프로게이머 안기호 선수가 많이 쓰지 않았나요? 네, 안기호 벌써 다 기억을 못 하시나? 경기가 진짜 보이죠? 결과가 끝이 보이네요 벌써. 그 홍준호 왜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2승은 확정이네요. 아이고 그냥 이번에 아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네. 상대를 봐가면서 전략을 써야 되는데 안 됐어요. 사실 원게이트 플레이는 네. 좀 올드한테 말고 정말 요즘 오히려 막 이재동 선수 이런 선수한테 원게이트가 잘 먹히거든요. 저한테는 오히려 더블렉 이런 게 사실 제가 좀 까다롭지 원게이트는 이거 그냥 제가 이분이 초등학생 때부터 저 원게이트 상대해가지고 1년 했는데 그렇죠. 야 어떤 분이 홍진호 형님 제발 믿습니다. 말 안 하셔도 되니 제발 이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말 많이 하면서 이기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무탈리스크 나오는데 경기가 네. 끝났네요 이미. 무탈리스크죠 저런 뽑았죠? 아이고 경기가 지금 지지가 나오면서 와 자, 유저 주저자들 오늘 정말 좋습니다.
어릴 때 홍진호를 이겨라며 홍진호 선수가 이겼어요. 뿌듯 뿌듯. 이겼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네, 바빠지셨어요. 작가님. 아 그런데 이렇게 지금 홍진호 선수가 네. 이기시면서 또 댓글에 올라왔어요. 김원준 승, 홍진호 승, 박태민 패. 아, 아~ 저도 봤거든요. 이분 뭔가 뭔가 불안해. 이분... 보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네. 보고 나니까 뭔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어요. 아 왠지 이분이 2승 1패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직 한 분이 남아 계시는데 우리 박태민 해설은 뽑을 필요가 없네요. 네.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자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두둥. 짜잔. 야. 테라. 테라. 드림티 클랜. 사실은 종족전이 저그전이에요. 저그전. 딱 지금 저그전이네요. 자. 웃고는 있지만 네?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이분 네.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태민 씨 상대 좀 인위적이에요. 네? 아, 네. 아, 저는 네, 이길 자신 근데, 있어요. 네. 이길 자신 있어요. 꼭 이겨요. 왜냐면은 이제 오늘 작가 누나가 정말 작정하고 불렀잖아요. 네. 이거 데이 이벤트 하려고. 아까도 대기실 왔는데 오늘 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뭔가 이게 딱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꼭 이겨야겠다. 오늘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잘 왔어요. 마무리 정말 깔끔하게 가자고요, 태민 씨. 아, 제 마무리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홍진호 선수가 이기면서요. 네. 점점 지금 원래 3승이 조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홍진호 선수가 이기면서 왜 2승 1패가 다시 올라가고 있나요? 태민 씨를 못 믿는 건가요? 태민 씨. 태민 씨 오늘 제대로 자, 한번 보여주셔야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태민씨를 못 믿는 게 아니라 태민씨를 믿기 때문에 이승엽 배를 계속 찍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건가요? 제가 확실하게 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엽배 이승엽 배 찍으세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포기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얘기 네. 하시고 있는데 되게 자신만만하신데 이 사연을 보시고는 갑자기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유저분 이분은 사연 봐야죠, 어떤 사연. 분인지 사연 보여주세요. 어떤 봐야죠. 분일까요? 네. 자, 이름이 그런데스네. 나상귀 분이세요. 이름 나상귀. 안녕하세요. 목포에 살고 있는 17살 테란 나상귀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 친분이 있는 분들이 유저 도전장에 많이 나가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 내어 한번 도전해봅니다. 제가 저그전에 자신 있거든요. 진호 형님 아니면 박태민 해설 두 분이 저를 뽑아주시면 네.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 박태민 해설이 또 뽑았어요. 포스가 일단 많이 있진 않네요. 포스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남들이 나가니까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태민 씨. 네, 뭐 네. 저는 일단은 테란전이 오히려 더 자신 있어요. 포스전보다 네, 테란전이 더 자신이 있어서 제가 오늘 테란전에서 좀 색다른 그런 전략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색다른 전략? 그것도 네.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태민 씨 같은 경우는 이기려면은 네. 정말 운영이 마술사니까 그쵸?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빠른 경기 시작해가지고 예. 시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오늘 뭐 너무 딜레이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근데 저는 더 기대되는 게 지금 오늘 유저분 세 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분 중에 이분이 나이가 제일 어려요. 17살. 그러니까요. 아시죠? 제가 근데 나이 제일 어리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도 여기서도?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가장 강한 상대를 네, 상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네. 지금 나이가 제일 파릇파릇하다는 이 얘기 하시려고요? 네 그렇죠.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제가 그러니까. 제일 어린데?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준비하고 계세요? 예. 나이들이 파지 마세요. 네. 저 할 말 없잖아요. 아유 아이 나이도 내가 있잖아 진호야. 한효 씨가 몇 년생이죠? 저 네. 82년생 9월생 월 9월 9월? 진호 씨 메달이에요? 저 10월이요. 자, 비슷한데요? 들어왔고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바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 시작하는 동시에, 네, 시작해 주시고요.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3승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시청자분들도 완전 실시간이야. 자기소개 본 다음에, 포스 없네? 3승. 이거거든요. 네. 지금 3승이 47%, 2승 1패가 40%예요. 오!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태민 씨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세 역전돼요, 이 퍼센트 데이지는. 그렇죠. 태민 씨! 이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지금 기다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태민 씨가 조금 삐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읽어도 괜찮겠죠?
아니, 아, 네, 읽을 네, 거잖아요. 어차피 읽을 거잖아요. 아, 뭐라고 썼냐면요. 황준형보다 못생겼지만 그래도 좀 생겼으니 이길 거라 믿어요. 아우, 괜찮네요, 여러분. 황준 씨가 제일 잘생겼대요. 황준 씨, 언제 쉬셨어요? 제 얘기 없어, 제 얘기? 괜찮아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진호 씨 얘기가 없네요. 아, 왜 존재감이 이렇게 없지? 저 진짜 없어요? 오, 내가 본다? 잠시만요. 다 태민 씨 없을 리가 없잖아요. 어? 좀 찾아보세요. 그러게요, 찾아볼게요. 오늘 진짜 특별한데요? 오늘따라 진호 씨. 어? 어?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있어요? 자, 홍진호. 옛다 화이팅. 뭐야 이게! 이런 거 말고! 옛다 화이팅. 뭐야, 구걸했어 어. 내가?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홍진호 선수, 며칠 전에 팬분들이랑 또 영화도 보셨다면서요. 아우, 정말요? 네. 아니, 왜? 아, 팬분들 이제 운영자분들 잠깐 만나가지고 네. 영화에 봤어요. 봤는데 어!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홍진호 선수, 진호 네. 형 콧남! 올라왔어요! 그렇죠. 아~ 네, 오늘. 어, 얘기하니까 계속 올라요. 폭풍 진호님, 최고 미남이에요. 아. 비주얼도 신경 쓰려고 이게 모자까지 딱 오늘 코디해 왔는데. 어. 잘못하면 뚜껑 열리면 모자 벗겨질지 몰라요. 안 돼요. 네. 건들지 마세요. 네. 아. 자, 우와.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종차려 와? 가만 해야죠. 한정에서 한정 출연다. 씨. 아, 왜 이런 거에 당황하고 그래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정 씨, 아, 한정 씨라 여러분 왜 이러나? 미쳤네. 아. 오늘 제가. 아는 이상의 이비죠 오늘 고생났어요. 네. 틀났어요.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착이 오지? 오늘 태민 씨가 지금 빌드 보니까 제가 뭐 할지 알 것 같아요. 태민 씨가 어떤 거? 토이카스 안 맞아 한 다음에 무탈리스크 약간 좀 반 오린 식으로 해가지고 무탈리스크 가능하게? 네, 무탈리스크 컨트롤을 좀 규준 있게 해서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맞죠? 아니요. 어. 좋아서요. 네, 좀 거부하게. 아니요? 그건 왜 큰가? 하지만 이빌드는 안 맞아 이렇게 견제받는 순간 진짜 위험해요. 태민 씨의 본능이 진짜. 드러날 수가 있어, 정말. 본능기 씨 어머니인가요? 본능기 씨. 본능적으로 이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아이고, 교체를. 아, 좋은데요? 어이. 좋아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태민 씨 지금 자원이. 자원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큰일 났어요. 잡았는데. 오, 원의 처리래요? 자. 야, 원의 처리 레어 빌드를 사용하시는데. 어차피 저는. 뭐 상관없어요. 내가 보기에 태민 씨는 이거 같아요. 제가 딱 지금 순간적으로 느꼈는데 이거는 뭘 느꼈냐면은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괜찮아요. 뭐 그냥 저도 돼. 저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쓸 전략이랑 이제... 아마당 견제받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닌데 크게 상관없어요. 아니, 라바가 상관없어요. 정말 필요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라바 나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시청자분은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신청됩니다. 지금 계속 투표해 주세요. 계속 저희 끝날 때까지 투표는 받고 있습니다. 네. 태민 씨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정찰 당하면 게임이 끝나죠? 그렇죠. 정찰 당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근데 유저분이 정말 움직임이 아 예 태민 씨. 아 태민 씨 연기력이 에이 안 되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빈틈을 준 다음에 잡아버리네요. 원래 그런 거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야 진짜 밤새 기대 신기해요. 실시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SCV 방해 움직임으로 우리 버럭태민 강림. 바로 나왔네요. 네 버럭태민 강림. 태민 씨 정말 마음이 좀 넓어졌어요. 진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표정 갈리고 말리고 이런 게 정말 너무 이게 중내라 해가지고 너무 그렇죠. 착하게 쉬웠는데 요즘은 자기의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있어요. 야, 정말 태민 씨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 역시 사람은 가능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은. 네. 태민 천하의 박태민도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던 박태민도 시청자 게시판 10페이지 한번 쫙 올라오니까 마음이 바뀌네요. 아우 행동부터 성격이 아예 딱 바뀌어지죠. 성격? 무섭죠. 기본 성격 있는데, 친구가. 기본 성격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절할 줄 알게 됐더라고요. 웃고 계시잖아요. 너무 되게, 표정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마이스타리그에서 한번 썼던 전략인데. 아, 그래요? 이게 신인 테란들이 잘 못 막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거든요. 이런 약간 좀 올드 전략들은. 그렇죠. 정말, 올드한 사람한테 쓰지 말고, 정말. 게임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정말 신출력의 게이머들 쓰면은 아무리 전력이 좋아도 당해보지 않은 전략에는 어떻게 보면 뒤가 방법이 없는 법이거든요. 이런 전략 당해본 적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이런 전략 선풀해가지고 트레이터리 뭐 땡무탈
이런 걸 말해주면 당연히 맛있게 말해요. 그쵸. 이런 거 몰라요. 지금 뭐 틀에 막 건 사람 이렇게 하면 이럴 거예요. 또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뻔하게 날아올 거라는 생각에 네. 뭐 뮤탈 데뷔하고 이러고 있을 때 바로 적을 아 지금 전면에 벙커가 한 개 있으면 무조건 깨는 거 아니에요? 전면에 벙커가 세 개가 있다 이러면은 진짜 이 사람은 TV 틀고 있는 거 아니다. 아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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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야, 끝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민 씨 전략이 훌륭합니다. 훌륭해. 아 세민 씨 준비 많이 했어요. 와, 러브컵 보러 위치까지. 오. 야, 역시 전략이 많아. 지난 시간에 시간을 주지 않아요. 벙커 완성되기 전에 바로 밀어붙이고 있죠, 세민 씨. 네, 오늘 마스크랑 나 깜짝이야. 폭풍적으로 보는 듯한 세민 씨가 예전에 제 팬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폭풍적으로 정말 아직까지 그 끼가 남아 있어요, 세민 씨. 정말 제 편 답습니다. 이런 거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하기 힘든데.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홍준호니까요. 그렇죠. 예, 네, 진짜. 아, 진짜 막 힘든 전략이라서. 야, 역시 여기서 DJ. 브라보, 와, 브라보. 오늘, 누가 됩니다. 오늘 삼성. 네, 이전 도전자 대회 1대1 박태민의 이겼냐? 박태민에서 이겼습니다. 와, 오늘 날이요, 날. 와, 기뻐요. 저는 조금 약간 씁쓸하지만. 기뻐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지금 네.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계속 해주시고 계셨잖아요. 네. 지금 결과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과 네. 보여주세요. 결과는 네. 오, 와, 3위 57%예요. 오, 야, 야, 여기 시청자분들 아싸 3승이다. 이분들 다 철새인 것 같아요. 처음에 3승이 네. 제일 적었던 걸로 아는데. 네, 네. 야, 원래. 경기할 때마다 원래 이게 정상이었어요. 원래 방송 시작했을 때 딱 그래프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애초에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좀 신뢰감을 못 준 게 저희 잘못이죠. 이제서야 좀 시청자분들이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고 제자리로 돌아오셨군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제. 오늘 저는 3승 할게요. 네. 네, 오늘 3승입니다. 너무나 기뻐요. 아, 여기 시청자분들 댓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버럭 모드 해제, 웃는다. 우리 태민 씨 웃는다고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시네요. 이거 마치면 뭐 줘요? 네, 뭐 줍니다. 문화상품권 그렇죠. 7분께 드립니다. 자, 벌써 결과는 나왔고요. 그리고 유저 도전장 대회라고 해서 네. 이제 3번 했는데 끝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저희 밤새끼새 시청하시는 유저분들 중에서도 우리 프로게이머와 경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즉석 유저 도전장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죠. 네. 좋아. 오늘같이 삐 받은 날에는 계속 가야 돼요, 그냥. 그러면 홍진호 선수가 바로 들어갈까요? 진호 씨 먼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좋네요. 아니, 먼저, 좋아요. 아니 한 분만 하게 되려고 했는데 다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먼저 하고 시간 되면은 뭐 바로 또 하고. 그래요, 홍진호 선수 오늘따라 모자도 썼는데 멋있게. 오늘 같은 날 최대한 승수로만 좀 많이 먹어야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좀 챙겨놔야지. 네, 홍진호 선수가 네. 그러면 이제 방을 만드실 거고요. 방 만드시면 바로 방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꼭 비번 1번부터 100번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방 만들어주시고요. 자, 지금 만들겠습니다. 네. 아, 일단 진호 씨가 기분 좋게 오늘 2승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갑자기 여기서 지면 또 이제까지 우리가 즐겁게 보냈던 시간들이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어요, 진호 씨. 괜찮아요. 저 네. 지면은, 뭐 네. 그냥. 저는 지면? 웃으니까 웃으면서 지면 모자가 없어질 것 같아요. 부탁 하나만 할게요. 어떤 거? 빠르게 그냥 클로징했어요 그냥. 빠르게? 빠르게 그냥.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싫으시니까? 그 흑백으로 클로징 하는 거 어때요? 아니 흑백? 뭐야 딱 이러고 있으니까 벌써 들어왔.. 뭐야 이거? 아니구나. 제가 놀래가지고 긴장했어. 긴장했어. 자 시청자분들이 네. 이제 얘기 드릴 물었구나. 텐데요. 네. 저희가 항상 웨스트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아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아에 들어와 주세요. 아시아. 자 방제 알려주세요. 네, 방제는 밤새끼새 99 샵 LA이고요. 네, 런처방입니다. 네, 방제는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비번은? 네. 네 비번은? 네. 전 이걸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실수해. 그러니까 네. 1부터 100 사이도 아니고 1부터 100까지 있어요. 1부터 네, 100. 항상 그러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아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아입니다. 네, 아시아.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이번 아이디가 은근히 마음에 들어요. 아니, 마음에 들어요. 이유가 뭔가? 예, 정말 마음에 듭니다. 명문 클랜 아이디예요. 우선 아이디는. 들어가셔서 조금 있다가 아이디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네, 아이디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분 아이디 로만으론 유저 도전장에 나오셔도 되는 분 같아요. 그렇죠.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한데 아이디 보여주세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선셋 올라이브.
얼라이브? 얼라이브에 이재호 선수가 있죠. 라이트 얼라이브라는 아이디를 쓰죠. 그렇죠. 옛날에 또 한동훈 선수도 있었고. 상당히 유명한 클랜인데 종족은 뭐였나요? 토스였어요. 토스? 오늘 토스를 많이 만났네요. 저는 토스가 더 무서워요. 왜요? 태환이 더 괜찮아요. 요즘은 아마추어급 선수들은 토스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지금 프로게이머 중에 김태경 선수가 토스 대 저그를 아주 잘하시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또 그걸 보고 많이 따라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거의 아마추어 분들은 주 종족이 테란 아니면 토스예요. 그렇죠. 예. 저그들이 많이 이용호 선수, 뭐 김태경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 거의 테란과 토스를 주로 하더라고요. 제가 스타 한창 했을 때는 90%가 저그 유저였는데 그중 이 옆에 두 분도 계셨고 프로토스는 대회 한 64강 중에 한 두 명 있나? 막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토스가 좀 귀했죠. 그때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그전의 최강자들. 태민 씨나 우리 진호 씨. 저그전 정말 잘하셔가지고 정말 대단했죠. 다들 이렇게 웃고만 있어요. 원장님 오늘 저 정찰이 진짜 다 원샷이야 진짜. 정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희가 정찰에서는 일단 접어주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네. 안만한 견제는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저희 그냥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를 그냥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죠. 홍준호니까. 네. 네. 흥분하시면 안 돼요. 흥분하시면 저처럼 돼요. 경찰 빨리 갔다고 흥분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나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빌드를, 경찰 당할 것처럼 빌드를 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저희가 또 이런저런 전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경찰이 빨리 오면 쓰지 못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 당해도 운영으로 이기는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프로게이머들의 그 힘은 뭡니까? 빌드보다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냥 운영 보여드릴게 운영. 운영. 근데 진호씨 운영 없잖아요. 그냥 다 밀어붙여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팩트니까. 말이 운영이지만 그냥 쇼부터 다 운영이야 결국은. 프로게이머의 힘은 운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진호씨랑 저는 둘 다 올인으로 게임을 이겼다는 거. 이거는 무슨 지금 아니에요. 다 계산된 운영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운영인가요, 그런 게? 올인은 지가 없는 운영이라고 취급하는 거는, 네. 오, 어이구. 야, 이게 지금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캐논 한 대 맞고 돌아온 저글링. 그렇죠. 날이 죽었으면 그냥 막 죽죠, 그냥 저글링들이. 근데 뭔가 수상한데요? 왜요? 아직도 게이트웨이가 안 올라가고 있죠, 캐논이 하나인데? 일단, 어딘가에 지금 몰래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요. 11시 쪽에 프로브 숨겨놓고. 들어가서 올라가잖아요. 설마, 프로브까지 숨겨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웃고 계시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 아유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시야에는 안 보이지만은 미니맵에는 넥서스가 보여요. 네? 시야에는 안 보이지만 미니맵에는 넥서스가 보여가지고 그냥 안 속아요. 역시 얼마나 꼼꼼해요 저는. 안 속아요. 짜잔. 이랬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몰래 캐논 지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언덕에 막 캐논 이어지고 11시 쪽에 게이트 두 개 지어져 있고 막 위에서 앞마당에 프로브 하나도 안 붙어 있고 빨리 들어가봐야 돼요. 위에서 막 질러 내려오고. 네, 홍준호 선수 오늘 웃으면서 방송하셔야겠어요. 난리 났네요 댓글에서. 진호 형님 그 모자 쓰니 아이돌 같아요. 요. 저 웃고 계세요. 홍준호 선수 기뻐요. 뒤늦게 홍준호 선수 팬분들이 이제 계속 글을 쓰고 계시네요. 갑자기 홍준호 선수를 닮은 연예인이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누구요? 어떤 분? 배용준 씨. 배용준 약간 닮았어요. 근데 아이돌이 된 배용준인가요?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용사말을 지금 괜찮아요. 닮았어요. 예전에 홍준호 선수 잘 나갔을 때. 현빈보단 닮은 것 같아요. 한중 씨보다. 네. 비교하지 마요. 전 김한중이에요. 어머. 아. 그쵸 여기 환용 씨 하트 사랑해요. 이게 여성분이었으면 그죠? 그쵸. 여성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정말 그쵸. 지금 막 저글링. 예. 일단 원질러 움직임이 상당히 무시하고 좋은데요. 들어가야죠. 질러 탄 게 나왔으니까 무시하고 들어가야죠 지금. 아니요 투포트 있어요. 아니 투포터? 아 투캐노. 투포터.
네. 어제 유정문에서 중프로의 향기가 그쵸? 묻어나요. 지금 플레이들이 질럿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며 전사하며 그건 실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저글링을 초반에 2기 생산했잖아요. 네. 그런데 캐논을 두 개를 빨리 지었어요. 그 점은 아무래도 그거는 홍진호 선수의 스타일상 지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진호 씨가 가져가는 이점이죠. 스타일이 워낙 공격적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질럿으로 계속 저글링을 내쫓으면서 프로브로 정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걸 알고 정찰을 하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쉬운 것 같아요. 프로 게이머는 이런 걸 놓치지 않죠. 그렇죠. 3승 축하해요. 4승 고고. 홍진호 화이팅. 자, 홍진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4승까지 가봅시다. 오늘 놀게. 지금 포지가 돌아가고 있나요? 포지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돌아가고 있었나? 포지요? 네.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올인적인 전략은 쓰지 않겠네요, 지금 상황상. 근데 일단은 커세어가 아직 이제 날라오는데. 네. 아, 좀 늦었어요. 아이고, 부딪힐 뻔했어요. 신경간수했네요. 유저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지금 본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스콜지가 딱 나와. 첫 커세어가 잡히면 프로토스는 거의 졌죠. 커세어가 정찰도 해야 되고 지금 오버로드도 잡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 슬슬 본 실력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유저분 진짜 괜찮은데요, 실력이? 잘하네요. 너 누구야? 누구지? 태경이니? 과거에 홍지호 선수가 방송에서 네.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프로토스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일반 유저분인데.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은 이제 공익을 다니고 계신 강민 선수가 장난으로 들어와서 네. 테러를 한 거였죠. 근데 지금 뮤탈리스크가 몇인가요? 지금 움직임 진짜 좋아요. 뮤탈리스크를 뽑는다는 걸 알고 커세어를 모아주는 거 하며 아쉽다 저거는. 칭찬을 하자마자 잡히면 어떡해요. 뭔가 지나갔죠. 잠깐 보였죠. 진호 씨 점점 말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거기를 막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거기 좀 열어두고. 심시티 너무 험하게 하지 마요. 나중에 나가기 힘들어요. 저요? 바빠가지고 맛있게. 뭐야 이거? 언제 그랬어? 오지 마 지금. 진짜 잘하신. 야, 드론 스펜스 네. 살아있네요. 질럿이 얼마 없네요. 예, 이게 발업 질럿이라기 질럿. 이게 지금 본진의 처리를 깨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네요, 그냥. 그렇죠. 이거는 질럿으로 피해를 주는 빌드가 아니었어요. 예, 커세어를 모으면서 다크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질럿으로 그냥 어느 정도 상대방 체지만 보려고 온 거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기는 힘들고. 홍진호 선수 점점점 지금 말수가 적어지고 있어요. 말수가 적어지면서 지금 마우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지금 그렇죠? 홍진호 선수 저 집중해야죠. 경기에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설마 여기서 지면 아니 시청자분들이 지금 다 사승하라고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는데 홍진호 선수. 네. 근데 이런 글들 되게 많다. 홍준호 선수 머리에 있는 거 콩 같다고. 왜 이렇게 많죠 이런 글들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한 건데 죽자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그런데 맞추면 문화상품권 맞춘 분에게 다 쏘는 건가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저희가 바로 추첨해서요 7분께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제작비가 좀 모자랍니다. 7분께 에그네츠 7분께 문화상품권 선물해 드릴게요. 나도 맞췄어야 됐는데. 자, 그러면서 홍준호 선수 파이팅! 예, 이제 커세와 동반된 셔틀이 올 겁니다. 다크 템플러 드랍이 올 수도 있고 템플러 드랍이 올 수도 있고요. 이거 진짜 좋은데요? 여기다 시선을 돌리게 만드나요? 홍진호 선수? 이야. 뭡니까, 이거? 커세어. 근데 커세어가 조금 아쉬운 게 뭉쳐당이지를 않네요, 지금. 네. 이거 지금 다 찍혔어요, 그리고. 자, 커세어 몰살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나. 지금까지 잘한다고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죠, 바로. 이게 들어올 타이밍이었거든요. 자, 이거. 어마어마한 애들이 왔네요. 다크 템플러. 네, 그런데 지금 다크 템플러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아쿤 주위에서 아쿤 주위에서 빨리 손질해서 오버로드 생산해 주고요. 예, 오버로드 일단 뽑고 앞마당에 있는 오버로드 다 아, 아쿤이 잡혔어요. 유저분 예, 오버로드 빨리 본진으로 빼고. 그렇죠. 이거 막기만 하면은 상대방이 멀티가 없는 상황에서 셔틀 견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홍준호 선수가 이미 드론을 많이 다수 확보해놔서 네. 막기만 하면 유리해져요. 거기다가 홍준호 선수가 이거 당하는 타이밍에 또 미탈리스크로 프로브를 또 이렇게 잡아주는 컨트롤까지 해줬기 때문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좋아질 수가 있죠. 아 유저분 지금 레어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아 스파이어. 아, 스파이어죠. 역시 스파이어를 노리고 있네요. 글쎄요. 스파이어를 노리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좀 더 피해를 줄 수가 없나요? 네, 이제 유저분이 네. 스파이어보다는 네. 스포닝을 깨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스포닝을 깼으면 성크 콜론이랑 유닛 뽑는 시간이 좀 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방을 뽑아가지고 밀어붙이면 홍준호 선수라도 막을 수 없는 타이밍이 지금, 왔을 텐데 누구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항상 프로토스 응원해요. 프로토스 TV를 봐도 김태경 선수 응원하고 도지영 선수나 뭐 송정우 선수 뭐 스파이어를 깼음으로써 그래도 스파이어를 깼음으로 셔틀 견제를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여지를 남긴 것도 있고요. 그쵸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템플러 미리 뽑아본 게 아이고 셔틀을 잡아주는 건 굉장히 좋았네요 지금. 그쵸. 아 이게 마지막 스콜지였는데 조금 아쉽네요. 스파이어를 깨고 나서 가져갈 수 있는 2점을 거의 못 가져간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홍준호 선수가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프로토스는 멀티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고 홍준호 선수는 이미 하이브까지 완성된 상황이고 아스트랄 하죠 아스트랄. 이제 다시 폭풍의 시대가 오는군요. 이제 유저분은 남은 것은 드라군과 템플러를 조합해서 한 방을 뚫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견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지났고요. 이번 동맹 맞나요? 병력을 모아서 이제 한번 뚫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병력이 질이 별로 네.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서워도 많이 뽑았고 드라까지 했기 때문에 질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질러 드라곤만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템플러 아콘이 부족한 이상 아드레날린 저글링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죠. 6시 멀티를 가져가죠. 자, 템플러를 아 거기다가 암살까지 템플러 암살 도망쳐! 아이고. 자, 저는 발키리. 스톰이라도 쏘고 죽었어야죠. 야, 오늘도 신났어요. 상계 컨트롤도 보여주고 있고. 자, 안 되죠. 얼굴에서 웃음이. 아들아! 아들의 대연수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아들은 안 올렸네요. 프로가 왜 그래요? 프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하기야 프로게이머 경기 중에서도 위기입니다. 아드레날린 많이 실수하는 상황 많이 나오죠. 공중을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이 없는 상황에서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으러 왔어요. 오버로드 트러블이 지금 다소 걸리고 템플러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아니죠. 설마? 왜 이렇게 템플러 관리를 너무 못해 주시네요. 템플러가 지금 생명인데 템플러 비싸고 네. 아칸이라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템플러를 저렇게 잡혀버리면은 이 다수의 저글링과 싸울 수 있는 병력이 구성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아드레날린이 업그레이드 완료되면 질럿과 저글링의 싸움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스톰이 있어야 되는데. 야, 진호씨 폭풍 스타일 나오고 있죠. 6시 멀티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저글링 또 다수가 모여있고 있어요. 지금 커세어마저 이르면은 경기 그냥 끝나는 거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커세어가 많이 또 예. 잃었어요. 커세어마저 이르면은 진짜 야, 승리의 어택상 지금 애들이 달려가고 갑니다. 있어요. 미니맵으로 지금 줄기차게 뛰어가고 있어요. 집에 갈 시간. 자, 집에 갈 시간입니다. 지금 열심히 뽑는데 라바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도 변태를 안 해. 뭐 아무튼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폭풍 스타일. 자, 집에 갈 시간이죠. 이게 아이템으로도 있었어도 디팔로도 없는 저글링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 멋있다. 계속 가는 거죠, 저글링. 고 고. 폭풍. 이게 바로 폭풍의 기원. 오늘 유저도 늦었다니. 야, 너무 시원한데요. 야. 만만치 않은 분이었는데 정말 쉽게 가져가네요 경기. 저희는 끝났죠. 경력이 쉬질 않아요. 6시 반부터 보내주고 이제 6시까지 계속 그냥 어쨌다
아, 자, 진짜 지겹다.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울트라 나옵니다, 울트라. 아, 안 나가면 울트라 나와. 아, 진짜. 오버가 맞춰가지고 또. 유일한 변수가 오버로드를 컷으로 잡아주면서 다크템플러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유정군이 네.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이 싸움에서 계속 이기면서 막아내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았지? 이거 어떻게 막았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업그레이드의 저도. 힘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상. 저 방어 패스 하나 그래도 공 옆인가? 아, 공 옆이구나. 공 2업 대 방위럽인가요? 네, 저 방위럽이거든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때문에 지금 공격이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은 뭐 이미 이겼어요. 아, 그렇죠. 야, 지지. 자원이 그냥.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원이 직성. 자원이 그냥 무궁무진하니까. 어. 네. 직성 이셔도 저 1대 홍준호를 이겨낸 홍준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들이 뭐, 다 폭풍스타일 쩐다. 네. 네. 지금 폭풍스타일 쩐다. 왜 폭풍인지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폭풍 최고 최고. 이런 댓글도 쫙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제가 요즘에 진짜. 경기하면은 절대 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쉬어보면 안 되겠다. 항상 네. 제가 항상 밀고, 요즘에 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진다고요, 저는 이제. 마음껏 도전하세요. 뭐, 준프로? 프로가 와도 돼. 와도 돼. 도전해봐. 태경아. 너무 자만했네요. 너무 지르시는데요. 저 그런 글도 있던데요. 예준하트 진호. 두 분의 경기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날 두 분의 경기? 예준씨요? 갑자기 맞네. 말이 어두워지는데요? 아유, 괜히 꺼냈네요. 공격하지 마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공격은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전승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저 도전자 대회 다음에 할 때는 작가님이 더욱더 신중하게 고를 것 같은데요. 세 분 작가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중 씨? 아, 걱정 없어요. 오늘 같은 분들 말고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해주셔서 저희가 좀 긴장하면서 웃지 않고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또 진지한 모습이 멋있거든요. 저희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섭외 열심히 해주세요. 와, 환주 씨 이렇게 살아난 거 오랜만인데요. 자, 막대민에서 작가님에게 한마디. 아, 글쎄요. 뭐 오늘은 솔직히 뭐 저희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상대분들도 네. 잘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실력에 맞춰서. 네. 자, 유저분들, 고수분들이 지금 숨어 계신다면 바로 살아나 주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얼굴의 표정이 굳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와, 재밌겠다. 제아의 고수들이 네.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런 분들 또 전패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작가님한테 네. 또 말하는 게 생겼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1승 1패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너무나 허무하게 패배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원세대게 이겼고요. 그러니까 1승 1패예요. 1승 1패니까 조만간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이벤트 열어가지고 그때 한번 제대로 된 또 작가 누나와의 그 싸움을 정말 잠깐만 이번에 정말 기를 쓰고 누구누구 없어 누구누구 누구 막 찾을 거예요. 그쵸. 네. 그 조만간이 내일모레 수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네, 벌써 밤새 끼새 끝날 시간인데요. 자, 저희 투표해주신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중에서 네. 저희 오늘 결과를 맞춰주신 분이 있습니다. 3승을 이렇게 맞춰주신 분 네. 7분은 저희가 추첨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댓글도 이런 글들이 있어요. 7명 발표 어떻게 해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요 바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빨라. 바로 쏴드릴게요. 근데 어떤 분이 있네요. 스피드. 이분! 자, 이분! 문화상품권 받으시면 저에게 주신다고요? 연락주세요. 진짜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번호 따르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유, 자, 정신없지? 저희는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찾아옵니다. 홍지우 선수 신나시겠어요? 예준 씨가 오시니까요. 저희 악동이죠? 신나겠네요. 힘들어요. 힘들어. 아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더 늙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준 씨와 또 홍지우 선수의 흥미진진한 대결도 기대해 주시면서 수요일 오후 4시 30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수요일날 인사드릴게요. 수요일!